네, 안녕하세요. 레고는 역시 레고하는 아이의 후아빠 후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레고 뉴스는 바로 매년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오는 토이저러스의 한정판 증정품인 2021년 레고 브릭토버 증정 소식인데요. 매년 출시될 때마다 큰 화제가 되었던 레고 브릭토버 한정판 시리즈, 지금까지 어떠한 브릭토버가 나왔었는지 빠르게 살펴보고, 과연 2021년 올해에는 어떤 테마의 브릭토버가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할지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레고 친구들을 위한 발빠른 레고 뉴스 간단 정리. 오늘은 2021년 9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그럼 같이 레고 하시죠. 오케이, 렛츠고. 브릭토버란 토이저러스와 레고의 콜라보 제품으로 매년 10월 미니피규어 및 소박스들로 구성된 제품들을 한정 출시하여 토이저러스에서 레고 구매 시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이 제품은 한정된 기간에만 구할 수 있기에 행사기간 이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요. 2009년부터 시작된 지난 브릭토버를 되돌아보자면 2010년과 11년에는 레트로 미니피규어 세트를 증정하였고, 2012년에는 빈티지 미니피규어 세트, 그리고 2013년 익스클루시브 미니피규어 컬렉션에 이어 2014년과 2015년 미니 모듈러 세트를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그 후 다시 미니피규어로 돌아와서 2016년 리미티드 미니피규어 에디션, 그리고 2017년 각 테마별 미니피규어 에디션이 등장하였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해는 2018년으로 기억되는데요. 마블, 닌자고, 해리포터, 주라기 월드의 인기 테마로 한정판 미니피규어들이 출시되면서 지금까지도 상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죠. 2019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테마의 미니 아키텍처 세트가 출시되었고, 작년 2020년에는 여러분을 동심의 세계로 데려다줄 놀이공원을 테마로 디자인된 브릭토버가 출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어릴 적 함께했던 동화 속 모습을 레고로 재현한 브릭토버 4종이 나온다고 하네요. 첫 번째, 헨젤과 그레텔. 과자로 만든 집과 헨젤과 그레텔을 상징하는 마이크로 미니피규어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지붕이 열리면서 그 내부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잭과 콩나무. 구름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의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얀색 구름 표현이나 콩나무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네요. 세 번째, 늑대와 빨간 망토. 집 밖과 안을 표현해 놓았고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게끔 해 놓았고요. 깨알같이 표현된 늑대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죠. 마지막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품으로 시계나 토끼 등 동화를 상징하는 소품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네요. 각 제품마다 그림 동화책이 한 권씩 들어있는데요. 이 또한 모으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고요. 다음은 각 제품별 증정 일정입니다. 토이저러스 홍보부서를 통해 직접 확인한 공식 일정이고요. 첫 번째, 헨젤과 그레텔은 10월 1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증정한다 하고요. 두 번째, 잭과 콩나무는 10월 7일부터 13일 중 증정될 예정이며, 세 번째, 늑대와 빨간 망토는 10월 14일과 10월 20일 사이에, 마지막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 사이에 구하실 수 있겠네요. 증정 장소는 전국 토이저러스 매장 및 토이저러스 온라인몰입니다. 각각의 해당하는 기간 중에 레고 제품 8만원 이상 구매 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직 한정된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2021년 레고 브릭토버 한정판 동화 세트 4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흥미로우셨나요? 10월에도 많이 많이 레고 득템하시길 후디가 응원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레고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9월 마지막인 오늘도 더 파이팅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가시기 전에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 Mm-hmm.